다음 소식입니다. 이른바 윤심 당권 후보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오늘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그런데 일단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괜히 남녀 간 젠더 갈등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입니다. 송우영 기자입니다.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살부터 40살까지 여성도 민방위에 포함됩니다.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자는 겁니다. 김 의원은 이를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이라고 했습니다. 근본적으로 보면 남성 여성, 여성 남성의 그런 그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. 야당은 부정적입니다. 민방위 교육이 군사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결국 남녀 간 젠더 갈등만 부추긴다는 겁니다. 지금 가장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방위. 동료 의원들한테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국회 과반이 넘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해당 법안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. 또 예산을 비롯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발의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JTBC 송우영입니다.